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 갈대밭은 고향의 상징이고 추억입니다. 순천이 역시 촉촉하다. 그러게 돼. 무슨 촉촉한 곳이지. 여기 오니까 그 촉촉함이 온 몸으로 느껴진다고 해. 여전히 멋진 고향의 갈대처럼 익어가는 미주의 구수한 냄새처럼 그곳에는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빠져나간 농촌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일꾼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순천시 이남면 천년초 농장에도 인근 지역 어머니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천년초는 식용으로 소비되는 선인장과 식물이죠. 이것도요, 여기 이쁘잖아요. 연내가 이게 이쁜데. 요걸 좀 하나하나 묶어보면 해도 요리 가시가 있어갖고 공장갑 속으로도 들어가요. 가시가 이 가시가 네. 코도 나오면 못 풀어요. 가시 탐새 못 풀어. 천년초는 선인장 종류라서 가시가 여간 성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에게 가시보다 더 곤란한 건 일할 때 걸려오는 자식들 전화입니다. 아이 고모, 외할머니가 저 어디 왔어. 왔은께 이따 누구 집에 갈 때 그 가운데 방에 그 퍼렁 저거 퍼렁 가마니에 그 고구마 하나 갖고 하고 뒤 안에서 저금 그 할아버지 방 앞에 그 쌀한 푸대 갖고 하고 그리라이. 자, 그 모르겠다. 어디 뭔디 있다. 아이고 뭐 놀러 갔다 놀러 가. 우리 큰딸이 오늘 온다고. 손주잖아. 예,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다 거짓말들 하고 나와요. 지기도 살아야지. 부모라고 목에 힘만 떡 쥐고 나 네가 용돈 더라 그러면 누가 좋다건다요. 얼른 안 죽을까? 얼른 죽더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새끼들 못 죽고. 이 마을에서 천년초를 처음 시작한 건 젊은 농사꾼 오기조 씨입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던 오기조 씨는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잇는 농사꾼이 됐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시죠. 아버님도 혼자 농사를 지으시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이제 시장생활을 한국에 와서 다시 좀 구해볼까 하다가 그냥 겸사하면서 아버지 일을 돕다가 본업이 돼버린 거죠. 하다 보니까 전국 농민회 회장까지 지냈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반갑지만 걱정입니다.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농민회장들이 다 그래요. 아들 귀농시키려는데 안 온대요. 다. 그 양반들 부러워한데 또 쟤는 걱정이 한편으로 앞으로 농업에 비전이 없는 데 와서 얼마만큼 여기 견디고 헤쳐나갈 것인가. 아버지의 걱정과 달리 오기조 씨는 아버지 곁에서 일을 배우며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잡수고 오시오. 아침 식사도 뭐 대충 하고 오셨을 건디. 오기조 씨는 농사를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건 평생 고향 땅 지키며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들의 경륜과 지혜입니다. 공예는
열두 나 고갠디 우리 님 고개는 한교계로구나 아니라 우게 고개도 아나리가 났네. 농사를 글로 배운 농사꾼은 이것저것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산물이다 보니까 연생이 오래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새송을 뜯어다가 다시 면적을 늘리면서 다시 또 심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시도는 젊은이의 몫이지만 긴 안목으로 길을 보여주는 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와 삽을 잡은 건 오래된 고향의 나무처럼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향의 현재와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까지 지켜주는 이들입니다. 이따금씩 봐도 모르겠네 정말.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오늘은 순천여고 27회 졸업생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날입니다. 순천, 부산, 서울뿐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까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네. 빨리 고백해. 나 오빠한테 안 이룰게. 순천 고등학교 순천여고가 그냥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학생들하고 이제 슬쩍 만나가지고 순천 그 시절에 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이 갈대숲으로. 순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갈대는 추억의 보고입니다. 야, 뭐 구석이라도 여기 진짜. 지금 이만큼씩 하나씩 서울 갈 거 세 개 싸놨어. 이렇게 많진 않아. 영희야, 서울 갈 것만 싸놨어? 야, 내 거는 없어? 청수가 내 거. 청수가 맛있다. 피디님. 졸업한 지 40년. 몇 년에 한 번씩이나마 친구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건 김치를 만들며 고향을 지켜온 김영희 씨 덕입니다. 다들 멀리 살아도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이제 먼데 살다 왔지만 항상 순천 그리고 자막에가 순천만 나오면 그래 온 정신 집중이 가는 거야. 그 진짜 순천 사람들이 순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날 때부터 이름이 순해야 순해이 갯벌이.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고향은 더욱 그리운 곳이 되죠. 오랜만에 찾은 고향, 늘 그리웠던 순천의 갈대 바다는 여전히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뭐 하셔요? 얼른 와. 우리 집에. 못 가. 내가 모시러 갈까? 황미경 씨는 동네 어머님들의 친구입니다. 미경 씨가 전화하면 대부분 못 이기는 척 시간을 내주죠. 아, 식사했어 아직? 조심해. 살라고 밥부터 먹어 나는. 잘했어.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안 돼. 황미경 씨는 귀농 6년 차 농부입니다. 6년 전 외갓집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와
된장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콩이 어떻게 나오는지, 콩 작물이 어떻게 심어지는지 못 모르니까 덤비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귀농하지도 않았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야. 서울 사람이. 된장이며 콩 농사며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온 서울 사람은 무조건 동네 어머니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도 나한테 혼나서 너무 높게 했다고 내가. 아니요. 너무 높게 했다고. 아니요. 저 불살이 높아야 돼요. 우그로 올라가야 이거 잘 끓지. 아 이거 야채도 야채하고 불살이 극세로 돌면 나무도 안 끓어. 나무도 많이 끓어.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같은 것은 일찌감치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고향 땅을 일구며 살아온 동네 어머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없으면 못해 일을. 특히 시골 일은 더 그래요. 저희 초보자들은 진짜 배우면서 또 내가 농사도 좀 접으면서 그래야 이렇게 터득을 해야 되지. 도시 인터넷처럼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같이 융합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첫 해 콩 40kg으로 시작했던 된장 담그기. 이제는 꽤 규모가 늘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40kg의 콩을 삶습니다. 시킨 적도 없는데 슬며시 나서서 엄마를 도우는 딸을 보면 흐뭇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엄마보다 힘이 없어.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는 걸 보았으니 커서도 된장 하나는 손수 만들 줄 아는 여자가 되겠죠. 매주 모양을 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야물게 탁탁탁탁. 그래 안 갈라지고 속이 꽉꽉 차서 가루도 잘 되고 중간에 또 달아매거든요. 별집으로. 그러면 안 뽀개지고 갈라지지도 않고. 된장 공장은 된장 공장이네. 아니 불도 제일 중요해. 불 지켜야 돼. 불도 봐야 돼. 불을 잘 지켜야 돼. 불을 잘 지켜야 돼. 콩이 잘 삶아져야 돼. 불을 봐놔야 콩이 삶아져야 뭔 일이 돼. 그래야 돼. 직접 만든 된장으로 신식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만드는 날, 매주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점심 식사 준비입니다. 황미경 씨에게 어머님들은 일꾼이 아니라 초대에 응해준 고마운 친구들이니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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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젊은 총각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누나. 어때 할머니 맛이 더 나요? 나한테 그러더라. 된장이. 매일매일 해도 지겹지 않은 이야기. 밥상머리 대화의 단골 소재는 된장 맛 기막히게 좋다는 자화자찬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좋냐고 누가 물으면 황미영 씨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행복해요.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다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좋고 성격도 좋으시고 친정엄마처럼 시엄마처럼 어쨌든 잔소리도 해주시고. 친정어머니처럼 시어머니처럼 잔소리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있어 황미경 씨의 시골살이는 더 행복합니다.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향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